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스팟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시장 마이너스 코스피 0.27%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5% 하락입니다. 자, 이 하락은 예견돼 있었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닥터K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닥터K가 말씀드리는 매일매일 체크리스트 그것 정도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잘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8%로 깨졌습니다. 60일을 지지를 받는 모습,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강하게 깨버렸다. 미국 밑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나스닥이 견조했는데 신고가 갱신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0.88% 하락. 자, 그리고 독일도 마이너스 1.44%. 여기 깨면 안 되는데, 자, 우리나라 중요 부위처럼 여기를 깨면 안 됐었는데 깨졌어요. 밑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해 종합은 아직까지 개장 안 했습니다만 밑으로 깨지고 있고요. 니케이는 겨우 받쳐놨는데 니케이가 현재 좀 견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빠지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무엇보다도 환율 중요합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여기 고점을, 단기 고점을 넘어서고, 자, 1110원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받고 적당하게 여기 위를 강하게 안 뚫고 가야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닥터K가 저번주 이번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부터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연적으로 환율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자, 특히 또 미국이 예전에 우리 FTA 이런 이야기 할 때 환율 개입하지 마라, 대한민국 정부, 이런 압박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외국계 자금 좀 유출,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0.5%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외국계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이탈되고 있는 조짐 보인다. 여기 보시죠. 하루 1100억 빼고 쭉 팔고 있습니다. 1조 한 8000억 정도 규모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갈 수 있겠습니까? 가기 힘들죠. 거기에다가 지금 연이틀째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선물도 보시면, 자, 여기 이전처럼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도가 계속 나와도 오늘은 좀 매수세 잡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처럼 갭 하락 이후에 양봉 선 것처럼, 자, 갭 하락하더라도 양봉을 오늘 지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45, 이것도 강한 저항대 예상되는데 이거 깨면, 돌파해야 된다, 깨면 안 된다. 참, 오늘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고, 아마 이 2350까지 강하게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자, 그렇게 가려면 기관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 오늘도 안 좋다. 자, 코스닥도 여기 지지장 끊은 권역 있죠. 812 오늘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여기 위에 825 라인 그리고 830 라인 오늘 얼마나 잘 지켜내는, 저 돌파 시도 나오는지 그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수 추이 보시면 매도 잡혀가 있고요,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매수 약간 잡혀 있네요, 한 50억 정도.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외국인 현재 거래소에서 59억 매도, 기관 마이너스 648억, 코스닥 양대 시장 다 양대 메이저 외국인 20억 매도, 기관 82억 매도. 자, 선물은
아, 플러스권 좀 잡아주고 있네요. 2,790세계야. 자, 콜옵션 마이너스 26억. 그런 상태고요. 개별 종목들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은 좀 강세였는데 오늘 대번 약세로 돌아섰고요. 반도체 약세, 조선 약세, 건설주가 오늘 반등 좀 나오네. GS건설, 철강 약세, 자동차 오늘 현대차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증권주도 좀 약세고요. 자, 바이오주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자, 바이오주 질문 주셨습니다. 김혜림님 혹시 들어와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신라젠 어떻게 할까요? 말씀 저한테 주셨잖아요. 들어와 계시면 1번 눌러보세요. 자, 방송 제가 다 매일매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들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지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 놓으십시오. 방송에 말했던 내용을. 그러면 자,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닥터케이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신라젠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죠. 그러면 자, 이러한 하락 트렌드다. 상승 트렌드 깨지고 이러한 하락 트렌드로 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자, 여기 20일 위로 단단하게 한 2주 이상 올라탄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여타 셀트리온 삼형제처럼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으나 여기서 여기까지 8만 원, 8만 3천 원 정도 가는 권역, 8만 5천원이죠. 여기 권역 가는 걸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말씀드렸고, 20일이 깨지는 순간 이제 이 종목은 접근하지 말자 말씀드렸고, 자, 여기 특히 240일이 깨지는 순간 자, 여기 접근 금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자, 63,000까지 밀릴 수도 있는 모양이다. 여기 보십시오. 다른 종목도 좀 강한데 셀트리온 삼형제 강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제가 뭐 사라고 한 종목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밑에는 셀트리온 삼형제는 포인트 잡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 나올 때 77,000원, 물론 그 전에 선결 조건이 여기 72,000원 넘어가기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를 강하게 뚫고 77,000원대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아마 강력한 저항대다. 77,000원에서 8만 원 사이 강한 저항대다 예상이 되고, 밑으로 툭 깨지면 63,000원까지도 열려있다. 외국계 매수 잡히가 있는 부분, 이것은 실제 매수세라기보다 이런 부위에서 공매도 논란 상당히 많았거든요. 비중 많다고 그런 것을 걷어들였던 쇼커버링이라 그럽니다. 자, 환매수해서 청산해버리는 거, 그런 물량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하십시오. 자, 간단하게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바이오주. 자, 셀트리온 삼형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네요. 5분봉에서 일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눌림목 주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여기 94,000원대 살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깨지는 거 보고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분만 하는 겁니다. 한번 사놓고 손해보면 절대 안 파는 분, 이런 분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권역은 비교적 확률 더 높은 28만원과 27만원에서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오늘도 지금 외국계 잠깐 잡히긴 잡히는데, 닥터K가 더 안정적으로 직장인들이 이거 계속 펴놓고 볼수 없지 않습니까? 27만 28만원대 더 원하고 접근하길 원하고, 단타 충분히 가능한 분들은 지금 타이밍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31만원 정도에서 안 밀리면 계속고, 밀리면 짧게 끊어내는 겁니다. 3% 넘어갑니다. 31만원까지 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포인트 나왔죠. 일단 자, 여기서 딱 포인트입니다. 11만원 이거 단타 매매 가능한 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만 2천원, 그러면 또2%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뚫고 가면 고, 밀리면 차익 실현. 자, 여기 지지권이고 매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타 매매 가능한 분만, 지금 말씀드렸던 건 분봉 매매 가능한 겁니다. 자, 10만 3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여기 강하게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크게 지금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들 다 뭉쳐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확인하고 눌림목 주는 87,000원, 한 9만원, 88,000원, 그 정도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저는 접근 별로 권유 안 드립니다. 44만원 강하게 저항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HLB도, 여기 61선, 10만원대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신라젠 말씀드렸고요. 네이처셀도 2만원, 2만원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간단하게 체크해 봤는데, 오늘 건설주 좀 강세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좀 강세, 그리고 은행주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내수주 오늘 좀 강세네요. 그리고 바이오주 강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스팟 체크해 봤고요. 빨리 기관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서야 된다. 강하게 이평선 저항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고요. 그럼 또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구독 안 하신 분 on. 구독 누군가가 빨리 말을 잡고 누르십시오. 있네. 그리고 그리고 내가 지인들에게 잘한 거야. SNS 추천도 Who's 부탁드리겠습니다.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